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1년식 G90 5.0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 4천만원 초반대로 준비해 봤습니다. 신차가 약 1억 2천만원 가량 하는 차량인데 4천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감가율이 60%가 넘는 차량이네요.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21년식 G90 찾으셨던 분들, 자, 이 차량 보시고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할부거래, 대차거래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하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자, 그리스 새는 곳 없죠. 이렇게 등속 조인트 쪽에 그리스가 많이 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부식류 깔끔하고요. 자, 미션도 이렇게 옆쪽부터 쭉 보시면 이런데 흘러나오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새다가 이제 뭉쳐서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런 사이사이에 이제 새는 부분이 보일 텐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자,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 자, 그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자, 대오일도 새지 않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19인치 휠이고요. 휠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휠 깨끗하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휠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조금 남아 있고요. 휠 깨끗합니다. 자, 5.0 프레스티지. 엔진이 다르죠. 3.8과 3.3과는 엔진이 다른 타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이 엔진을 품고 있는 5.0인데요. 자,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식 G90입니다. 20년 12월에 등록이 됐고요.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에 신차가 약 1억 2천만 원가량 하는 완벽한 21년식 G90입니다. 전자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자, 외장 색상은 블랙. 자, 내장 색상은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브라운 색상. 환한 것도 좋아하시는데 좀 직업 특성상 그리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어두운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검정색은 조금 지루하다고, 이제 매번 타는 게 검정색이라서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검정색과 비슷한 내장재는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서 이 풍부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카 진단을 맞춰 놓은 차량이고요. 엔카 보증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고스트도 클로징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자, 작동 잘 됩니다. 자, 헤드레스트도 전동이죠.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나파 가죽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깨끗합니다. 자, 시동 한번 켜볼게요. 소리 좋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 기어봉입니다. GIS, 양쪽 통풍 열선 시트. 자,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앞쪽에도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서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져 있고요. 뒤쪽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밤에 보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옆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죠. 좌측 우측 사각지대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선 변경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키로수는 13만 408km입니다. 13만 키로가 넘었습니다. 보증은 끝났지만 엔카 보증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6개월 만 키로까지 보증이 가능하고요. 중고차에서도 한 달 2,000km 내에서 엔진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키는 일반키 2개와 카드키 하나, 총 3개 보유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가서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리어 커튼 윈도우까지 다 가려줍니다. 메모리 시트가 전좌석에 다 있어요. 그리고 리얼 우드 몰딩, 굉장히 고급스럽죠. 오, 좋습니다. 자, 뒤쪽 나파 가죽 보시면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뭐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하진 않고요. 자,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21년식 지구공 5.0입니다 뒤쪽에서 프로토 에어컨 조절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양쪽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죠.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뒤에도 있고요. 레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쭉 밀어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살짝 누워서 가실 수 있게끔, 뒤에 계신 분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한번 쓰시면은 벗어나기 힘드세요. 진짜 너무 편하고요. 자, 복귀하는 버튼은 이렇게 뒤쪽에 레스트 뒤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은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자, 뒤쪽 트렁크.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자,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스크래치 방지 역할을 해주는 스틸 몰딩까지.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차일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자, LED 후미등 너무너무 멋지죠. 자, 앞쪽 헤드라이트도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우 엔진을 느껴보실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증은 끝났지만 그래도 신차가 대비 60% 이상 감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물론 성능도 우수합니다. 저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식 지구공 5.0의 가격은요, 4,290만원입니다. 4,000만원 초반대로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된 21년식 지구공 5.0이니까요, 빠르게 문의 주셔서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구공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